복날엔 스님들은 삼계탕 대신 뭘 먹을까? 복날에는 삼계탕 같은 보양 음식을 먹는 게 국룰이죠. 제가 학생일 때는 삼계탕이 학교 급식으로 나오고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에도 병사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고기를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들은 복날에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두유노우가 알아봤습니다. 잠깐, 그 전에 봄, 가을, 겨울은 이런 날이 없는데 여름에만 왜 보양식을 먹는 날이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긴 왜겠어요. 너무 더워서죠. 우리 몸의 60~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땀을 흘리면 쉽게 탈수 증상이 오기도 하고 또 혈관이 확장되며 물과 함께 전해질 성분이 같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혈관이나 신경계통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보양식을 먹고 우리 몸의 무너진 면역체계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육식을 하지 않는 스님들은 체계장으로 더위를 다스린다고 하는데요. 체계장은 두부, 나물, 버섯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채식 육개장입니다. 허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서 만든 요리인데요. 고기가 없는 대신 개운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얼큰한 체계장 한 그릇이면 더위도 싹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뜨겁고 매운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께는 시원한 콩국수나 들깨칼국수를 추천드립니다. 사찰 음식에서는 국수를 승소라고 하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맛 묻고 영양 더블로 가!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보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들깨는 음기를 보충하는 성질이 있어서 열이 많거나 식은땀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좋다고 합니다. 국물 음식만 먹을 수는 없죠. 대표적인 여름철 사찰 음식인 애호박 만두도 추천드립니다. 여름이 제철인 애호박은 미네랄이 많아서 이뇨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기력을 보충해주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 덥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깥에 진짜 잠깐만 나가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더위에 지친 우리 몸,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복날에는 삼계탕 대신 사찰 음식으로 몸보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